여기 불현주 구간에서 맛돌진 안 좋다고 들어가지고. 어? 왜요? 레벨 2700레벨 찍을 동안 여기 한 번도 점프 넘어가 본 적이 없으세요? 라인은 못 올라가지 않아요? 아 이게 덧벌려고 평소에 에임을 바닥보고 다니시나요 선생님? 아 그래서 내가 덧을 잘 보는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수소문 끝에 오버워치 천연 기념물을 찾았습니다. 바로 2627레벨 다이아장 별 2개 27레벨인데 티어가 브론즈예요. 놀라운 거 원래 골드 실버였던 분이 브론즈를 왔어요. 2627레벨을 찍으면서 오버워치 생태계 파괴자, 생태계 교란종, 천연 기념물, 트위치에서도 방송을 하고 계신 꼼댕이님.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오버워치 방송을 하고 있는 꼼댕이라고 합니다. 경쟁전을 하시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하나 있지 않나요? 그 레벨에 그 티어냐 소리 많이 들으시나요? 네네. 아, 실력에 욕심이 있으신 거죠? 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 다이아장 브론즈에 빛나는 꼼댕이님의 브론즈 리플레이를 관찰하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길래, 아니 어떤 식이라고 좀 그런가? 어떻게 플레이하시길래 다이아장이 되도록 브론즈이실지 한번 관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스스로 점수가? 놀랍게도 저 레벨에 제가 아직 게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팀 탓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군요. 아 제 탓이겠죠 당연히. 아, 방송 볼 때 팀 탓 많이 아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여기가 지금 브론즈 티어의 경쟁전인 거죠? 역할 고정. 네네. 뭐지 시작하자마자 윈스턴이 여기 있네요. 여기서 혹시 인사하고 계신 이유는 뭘까요? 아 근데 제가 인사하는 게 버릇이에요. 아 좋은 습관이죠. 예, 또 예의를 지키는 거. 인사 팀원들 앞에서 이 인사도 되게 좋기는 한데 라인하르트는 화물을 미는 것도 아니었고 방패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었고 여기 있었던 이유는 선생님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불안해서요. 아니 화물을 자꾸 놓고 애들이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확인? 아 불안해서. 오 이런 거 좋죠. 혹시 여기다가 방금 화염강탄을 날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잘 보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끌어치기로 이쪽으로 날려버렸거든요? 어, 잘못 날린 것 같은데요? 어, 개확인. 아! 자리야 게이지 안 채워주려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아, 뭐지? 그렇다고 합니다. 상대 호빵 빠진 거 확인하고서 궁을 쓰시려나요? 그 정도는 알죠. 아, 오케이, 오케이. 좀 궁각을 볼 수 있는 상황. 중각은 보는데 본인 피는 못 보시나요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이제 실벤을 맞았는데 혹시 계속 망치를 휘두르시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실벤 맞은지 몰랐어요. 아... 어 당황스러운데? 어 잠깐만 실벤을 맞았는지 몰랐다는 말은 내가 생각지 못한 답변이었는데? 입이 들어가서 피가 거의 없을 때 아 나 실벤이네 하고 이미 죽었더라고요. 어... 선생님 실례지만 연세가 3호선 6번 출구입니다. 아 그 정도면 이제 또 에이징 커브가 심하게 올긴 하죠 그죠? 보이던 것도 슬슬 또 안 보이고. 실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 아니죠. 색깔이 다르지 않아요? 저 제 피 게이지. 피 게이지 색깔 말고도 있는데 어디 지금 온 화면이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거든요 선생님. 네네네. 이때 혹시 잠깐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아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보라색 표시들 있잖아요 이게 실벤 표시예요 선생님 아셨나요? 알았어요. 처음 알았다고요? 안 들렸어요 순간 마이크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알고 있죠. 아 알고 계셨던 거죠 선생님? 네네네네. 아 알고 있었으면 그게 더 문제인데 차라리 몰랐으면 이제부터 알면 되는데 알았는데 이걸 몰랐... 오케이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오 LC 위치 찾았어요 선생님. 사프로는 되시네요 선생님. 네 귀는 잘 들려요 다행히.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귀는 잘 들리시는 걸로. 오, 호응 좋았죠. 근데 왜 팀원이 다 죽었지? 아 서로 맞자탄을 이렇게 했구나. 이럴 때 선생님 혹시 궁 빠진 것 같은 거 생각하면서 걸어가시나요? 사실은 지금 늘보님이 화면에 보여주셔서 알았어요. 저희 팀이 자탄에 맞았다는 거. 그러면은 팀원들 죽었을 때 되게 의아해 하셨겠네요. 왜 죽었지? 이거 다 내가 지금 내가 다 잡았는데? 아, 이런 생각을. 정답. 오케이. 이런 거는 상대방이 나를 때릴 때는 망치를 휘두르면서 다가가시고 지금 다들 뒤로 빠졌거든요? 여기서 혼자 방벽 들고 앞으로 나가고 계세요. 지금 상대방 때리는데 망치 휘두르면서 또 다가가죠? 보시면은 혼자 고립되셨습니다 갑자기.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무슨 심리냐면 제가 브론즈 시절이었을 때 상대방 보이면 잡으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 맞아요. 상대방이 안 보이면 할 거 없으니까 방패 들고 있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아 오케이. 너무 긍정하시니까 당황스럽네. 그렇다고 합니다. 맞디요? 네, 트위치 스트리머 분이십니다.
몸이 멎을 때까지 싸울 거야. 저기 지금 점프해서 올라가려다 실패하신 건가요, 이거? 아니야. 혹시 저기 점프로 올라갈 수 있나요, 저기로? 아! 라인은 못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요? 레벨 2700레벨 찍을 동안 여기 한 번도 점프 넘어가 본 적이 없으세요? 라인은 안 올라가 봤어요. 모든 영웅 다 가능합니다, 선생님. 아니, 근데 또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거죠. 또 방송 컨셉이 있으니까 설마 몰랐겠습니까, 시청자분들. 팀원들 여기 있으니까 일부러 안 올라가고 여기 아래 내려와서 지켜주려고 계시는 거지. 처음에는 여기서 망치를 휘두르고 계셨던 이유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준비운동이다, 준비운동. 아, 준비운동. 그쵸, 스트레칭 중요하죠. 또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브론즈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땅을 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 항상 땅을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염강 타도 일직선으로 가면은 맞았을 건데 땅에 꽂혀버려요. 오, 저 자리야 보고서 못 쏘신 건가요? 어디 나 누구 맞췄어? 운이 좋았잖아. 아, 운이 좋았잖아. 아니 이상하게 못 맞춰야 될 건 맞추고 맞춰야 될 건 아니 지금 여기서 상대가 이렇게 많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 빗나가지? 아! 또 점프 망치! 오, 혹시 선생님 네? 선생님 피 보면서 게임하시나요? 피 200인데 190, 100 됐는데 그냥 망치 휘두르면서 앞으로 나가. 혹시 방벽을 들지 않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미 늦었다. 나는 이제 가야겠다. 포기가 빠른 편? 아, 포기가 빠른 편? 이게 포기한 몸싸이는 아닌데? 아, 메르시가 저한테 붙어있었네요. 아, 메르시가 나한테 붙는지 안 붙는지 모르시는 거군요. 아, 제가 뭔가를 할 때 네. 다른 걸 잘 못 보는 스타일이에요. 아, 혹시 컴퓨터 모니터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영화관에서 게임하시나요,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그럼 모니터 몇 인치 쓰세요? 아, 저 큰 거 안 쓰는데? 아, 죄송합니다. 수습이 안 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작은 모니터 쓰는데 안 보이는 거랍니다. 혹시 맞돌진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리고? 여기 브론즈 구간에서 맞돌진 안 좋다고 들어가지고. 왜요? 해봤자 소용없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맞돌진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도 돌진을 이렇게 당해주는 것보다는 맞돌진 해주는 게 좋지 않나요? 혹시 브론즈 분들끼리 대화를 나누신 건가요,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얘기해준 사람도 브론즈일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답답해서거든요. 아니, 내가 맞돌진 해봤자 어차피 팀원들이 저거 잡아주지도 않아. 하지마. 왜냐, 본인이 브론즈니까. 근데 브론즈를 탈출하려면 브론즈 탈출의 플레이를 해야죠. 아니 해도 포커싱을 안 해주잖아? 죄송한데 우드지님도 혹시 브론즈신가? 여기 앞에서 일부러 막으려는 전략인가요? 아, 제 뒤에 애들이 있지 않았나요? 다 앞에 있긴 했는데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 사람은 여기 있어? 왜 이 사람은 여기 있어? 이 사람은 여기 있어? 파물 여기 있는데? 이 사람... 뭐지? 선생님 본인 뒤에가 아니라 모든 팀원이 다 본인 앞에 있었네요? 아, 이제 알았어요. 제가 저희 팀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가끔씩 방벽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들어주는 이유도 뒤에 팀원들 지켜주려고 들어주는 거잖아요. 나 있는 줄 알고. 아, 있는 줄 알고. 어, 너무 아까워. 방금 화용강 타. 아, 용암 타발! 뭐지? 첫 번째 포인트. 석양 땡기고 있는데 망치에 두르면서 간다. 석양 언제 땡겼대? 뜨거운 걸 좋아하시나 봐요, 선생님. 또 점프 망치! 힐벤일 때 단 한 번도 방벽을 안 들고 망치 쓸 때는 무조건 점프를 쓰시네요, 선생님. 저 트레이서 혹시 안 보였나요, 선생님? 보려고 하면 이미 지나가가지고. 아, 보려고 하면 이미 지나가 있으니까 그냥 안 보는 게 낫다. 안녕하세요. 다시 가고 있어요. 인사는 항상 빼먹지 않으시고. 차이가 오는데 지금 본인만 살겠다고 빵하고 드신 거죠? 저는 제 에임을 알아서 어차피 제가 못 맞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이럴 때는 자기 피드백 빠른 편. 오, 잘 끌었고요, 이거는. 부착 당하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건 좋았고요. 정크랫이 왜 앞으로 와줬지? 오, 더 보셨네요. 아, 이게 덧벌려고 평소에 에임을 바닥 보고 다니시나요, 선생님? 아, 그래서 내가 덧을 잘 보는구나. 바닥을 보고 다녀. 아오, 이 장점도 있긴 있네요. 혹시 길 가다가 동전도 자주 주우시나요? 실전에서 땅을 보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혹시 화나신 거 아니죠, 선생님?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판 지켜봤네요. 한 판 해보실래요? 볼까요? 빠른 대전 하시는 거. 이미 많이 맞아서.
리얼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태까지 피드백 훈수 많이 했으니까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빠른 대전 실시간으로 한판 보고 끝낼게요. 땅을 보지 말아라. 방벽 드라... 뭐야 저 친구 뭐지? 왜 다 여기 있어? 또 땅 보고 있다. 오, 이게 아, 원래 아. 봐야 되는 시야예요, 선생님들. 오, 이게 원래 라인하르트의 시야입니다, 선생님. 오, 방벽 파괴됐을 때 벽 뒤로. 오른쪽에도 벽 있는데, 선생님, 저기. 오, 또 바닥 본다, 또 바닥 본다. 오, 개판아. 아, 또 바닥 본다, 오케이. 오, 뭐야, 덩크 잡았어. 어, 왜 죽었죠? 타임라이트가 일직선으로 가니까요, 선생님. 아! 저 보고서 왜 말... 방벽이... 숨어야죠, 선생님! 아, 이거 숨을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 다 있어요. 그럼 왼쪽에 숨으면 되지 않나요, 선생님? 방벽 없는데? 방벽 없는데? 선생님 또 화물에서 숨는다. 벽 뒤로 숨어야죠? 화물에 있으면 맞지 않습니까? 벽 뒤로? 왼쪽으로? 오케이, 여기 숨으면 되죠? 아이, 방벽 왜 들어? 방벽 쳐야 되는데! 아니 벽 뒤에 숨어있어서 방벽을 쳐야죠 선생님. 나오면 어떡합니까? 잘 봤구요. 방벽 채울 때까지 벽 뒤에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아 근데 너, 얘네 오는데? 너무 벽 뒤인데요 선생님? 그냥 또 점프 맞지? 아 여기 라인 못할 것 같은데 여기? 라인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기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데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벽 계속 깨지고. 오! 뭐지? 그럼 궁각 봐도 됩니다 이번에. 루시 지켜주는 방벽! 앞으로 가서! 방벽 내리고 앞으로 가서! 더 가도 돼! 더 가도 돼! 여기서! 궁각 나오면 망치 쓰시면 돼요! 쓰고 싶으면 써도 됨! 먹였어! 화물 밀었어. 됐다. 양쪽으로 많이 와가지고 오른쪽에 우리사 방벽 있어갖고 왼쪽을 써야 되나. 그럼 왼쪽으로 쓰면 되지. 선생님 로드하고 하고 싶으시면 로드하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놀랍게도 지금 큐 잡힌 사람들 11명 레벨 다 합쳐도 선생님 레벨이 안 되네요. 저거 끌면? 나이스! 아 까비! 바나나 위 먹고! 살았어! 바나나 우유! 인사하지 말고! 오케이 나이스! 어떻게 산거지? 아 근데 살려줬더니 죽으러 갔네요? 디바! 아 까비! 방벽! 타이어 오는거 봐줘요 선생님? 타이어 오는거! 우클릭! 바나나 우유 먹어! 우여곡절 끝에 두 판 관전하고 한 판 지켜봤는데 어떠셨나요 선생님? 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혼이 어떻게 마이너스네요? 없는 것도 아니고.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따 지나면 기억 못할 것 같아서. 기억 안 하시고 그냥 즐겁게 게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이니까 말씀을 드린 거지.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트위치 스트리머 꼼댕이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더 기상천외한 플레이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놀러 가시면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또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콘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